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신인상입니다. 송필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송필근 씨는 개그 콘서트 레딧비 놈놈놈 그래그래에서 공감가는 개그를 선보이며 올 한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송필근 씨 개콘 내에서도 아이디어가 그렇게 많아서 다른 사람 코너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예 아이디어 뱅크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송필근 씨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올해 목표가 신인상 후보 오르기였는데 이렇게 덜컥 상까지 받게 돼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크게 키워주고 크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 항상 예, 효도하겠습니다. 범근이 형 상 받았어. 개그 콘서트 이재우 팀장님, 김상미 감독님, 이상덕 작가님, 박형근 감독님 그리고 개그 콘서트 레리비 최상혜 작가님 그 외 모든 제작진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쇼타임 엔터테인먼트 이영구 대표님 그리고 조기현 대표님 외 쇼타임 식구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쇼타임 화이팅.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디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이동윤 선배님과 노우진 선배님 그리고 박은영 누나 이상 4등분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 이상이 그렇게 저한테 어울리는 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년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개그하고 열심히 웃기면서 이상에 더욱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그가 좋아서 개그하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개그했던 제 영원한 동기 남궁경호와 함께 이상 영광 돌리고 그리고 27기 동기들도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희령이도 사랑하고 네 감사합니다.